그다음에 4번. 안식향산 나트륨은 용도가 보존용은 보존용, 산화방지용은 산화방지제로 명칭과 함께 용도도 표시해야 된다. 여러분,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보존료도요, 명칭과 함께 뭘 같이 표시하도록 되어 있냐면,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왜, 그 이론할 때, 박스에 기억나시죠? 용도 같이 표시해야 되는 애들. 그래서 옆에, 식품첨가물의 명칭 있고 옆에 용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보존료 말이에요. 그때 보존료는 산화방지제로도 이용이 돼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안식향산 그냥 보존료로요. 산화방지용은 없습니다. 산화방지제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왜 산화방지제는 뭐 또 다른 용도로도 이용, 뭐 예를 들어서 발색제요. 아질산 나트륨이요. 우리가 걔는 원래 발색제로 이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발색제인데 뭐인 경우는요, 산화방지용인 경우에는 산화방지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는. 근데 안식향산은요, 산화방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보존료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옳지 않은 거 4번이에요. 자, 그래서 16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식품의 기준, 규격, 시험 항목과 시험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라면 중에 이물, 와일드만 플라스크법. 고춧가루 중 곰팡이수, PDA 배지법. 김치 중 타르색소, 무사염색법. 식염 중 비소, 구투자이트법. 우리가 다 하긴 했어요. 이런 시간에 다 하기도 했어요. 문제, 단원별 문제 풀이 때 비슷하게 이렇게 보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 중에 옳지 않은 거 하나 골라내셔야 되거든요. 옳지 않은 거 2번이요. 곰팡이 주로 하워드법 이용하죠. 하워드법입니다. 자, 그래서 17번에 답 2번이 되죠. 뭐, 시험 문제 보기로도 이번에도 나왔었어요. 하워드법은 그쵸. 곰팡이 하면 하워드법 다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17번에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다음, 감염병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자, 1번. 세균의 동력이 생체의 방어 능력을 이기면 감염 증세가 나타나고 그 반대일 경우에 감염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세균의 동력이 더 강하면 감염 증세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세균보다 우리의 면역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러면 아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면역력을. 그래야지 똑같이 균이 침투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면역은 병원체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방접종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통해 획득하는 면역은 자연 능동 면역이다. 여러분, 예방접종은 뭐예요? 네, 우리가 백신을 주사하는 거잖아요. 보통 백신 그러면은요, 사균이나 아니면은 생균을 아주 낮은 농도로 희석해서